바이올리니스트 박세영입니다. 극장도 KBS 탑밴드 슈퍼스타 K도 했었고. 진짜요? 네. 구독은 하셨나요? 물론했죠. 구독 물론하고 되게 여러 영상 다 봤어요. 그 끝까지 봤어요. 알림 설정도. 알림 설정은 오늘 할게요. 또 한 번 너의 세상에 별이 지고 있나 봐. 숨죽여서 이 밤에 취하고 음악에 취하고 또 이야기에 취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취향 저격할 고품격 합주 공간 이달의 발견. 안녕하세요. 이달의 발견 MC 전은혜입니다. 이번 2부에서는 저희 이달의 발견이 금요일 밤에 열리는 고품격 합주 공간인 만큼 반주기와 함께 시청자분들의 고막을 책임질 아름다운 합주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럼 진행하기에 앞서 세영님, 네. 자, 이 글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성함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네. 뭔가 저는 저보고 PD님이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네. 꼭 이름을 자필로 받아달라고 네.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제목도 엘프 합주 사용 백서. 네 이렇게 나 박세영은 합주실 나 박세영은 합주실 이용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며 시청자들의 고막을 책임질 아름다운 연주로 이달의 발견 프로그램이 조회수 떡상을 야무지게 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책임이 막중하네요. 그럼요. 네. 근데 세영님 그 공연을 하시다 보면 이런 반주기도 좀 익숙하시겠어요? 일단 반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 아빠가 또 라이브 카페를 하셨었어요. 아, 라이브 카페 네. 필수템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손님들한테도 틀어드리고 그리고 저도 여기에 맞춰서 연주도 하고 막 드럼도 치고 드럼도 혼자서? 오리날다 막 이런 거 하고 진짜 혹시 그 엘프 반주기를 사용해서 촬영하신 영상도 있을까요? 일단 예전엔 그게 너무 오래전이라서 네. 지금은 없는데 제가 그 제 유튜브 영상에 네. 콘트라단자라는 바네사메이의 콘트라단자라는 곡이 있어요. 네. 또 유명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네. 많이 좋아하시는 곡이라서 제가 커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아 엘프 반주기가 반주가 있었지 해서 이제 예, 그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합주실에 오신 만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콘트라단자와 함께하는 합주 공연을 저희 시청자분들께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라이브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시더니 근데 사실 곡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긴 해요. 왜 걱정하셨는지. 굉장히 어려운 곡이고 엄청 좋은 곡인데 라이브를 걱정하신 거는 정말 무색할 만큼 너무 완벽하게 너무 멋있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엘프 반주기로 이제 직접 한 거는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네. 근데 퀄리티 자체도 엄청 좋아졌고 네. 또 음향도 되게 잘 잡아주셔가지고 네. 좀 신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세영님의 연주를 보는데 세영님이 이 반주와 이렇게 무라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것마저 너무 고퀄의 공연을 지금 눈앞에서 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이거 했었는데 똑똑하신 거라니까요. 아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저 기계 치거든요. 저는 진짜 기계 치거든요. 손님들 막서도 노래 부르고 싶으면 이렇게 찍어주고. 근데 워낙 칭찬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댓글에도 선율이 아름답다, 실력이 엄청나다 이런 댓글이 엄청 많던데. 음악 채널이다 보니까 음악의 퀄리티는 무조건 높아야 된다라는 약간 네. 철칙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음악을 이제 반주도 제가 다 거의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전문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뭐 제작을 해서 반주를 다 제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좀 거기에 걸맞아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그쵸, 생기는 그쵸, 거예요. 내가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영상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걸 또 구독자분들이 알아봐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아. 모든 이제 유튜브를 네. 도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 영상만큼은 엄청 공을 들였고 이 영상만큼 너무 자신 있고 시청자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하는 아. 영상이 있으실까요? 정말 열심히 했거나 저는 네. 정말 그렇게 생각되는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그 마녀배달부 키키라는 네. 애니메이션 네. 네. 거기에 나온 대표 OST 바다가 보이는 마을 이라는 곡이 있어요. 일단 컨셉을 제가 그 키키처럼 입고 아. 네, 고양이도 옆에 놓고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컨셉으로 촬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 동생이 그거를 모르는 노래였대요. 네. 그랬는데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끝까지 다 봤다 이런 피드백을 해줬는데 원래는 잘 모르는 곡이면 중간에 이렇게 그쵸. 끊거나 잘 안 보게 되는데 그쵸, 그래서 그쵸. 아 이게 상당히 좀 노래가 되게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아시나요 노래? 저 몰랐는데 들으니까 어떤 네. 곡인지 알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OST는 이렇게 바이올린 선율로 들었을 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왠지 이런 매력의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세영님의 채널을 구독하고 아. 듣고 계시지 않나 하는 네. 너무 고퀄의 아이고. 연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공연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최근에는 어떤 공연을 하셨나요? 바로 직전에는 대학로에서 네. 이렇게 소나무길이라고 해서 그 길에서 여러 가지 공연과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오, 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수중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수족관이라고 해야 되나? 가득 채워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수족관. 그거를 네. 설치해 놓고 네. 거기서 이제 퍼포먼스를 들어가서 하시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연주를 하고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아, 세영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네. 잘할 수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해봤었거든요. 그거 해보셨어요? 그걸 네, 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했는데 아 진짜 어렵더라고요.
정말 저는 장난으로 던져봤는데 다 해보셨다 그래가지고 네. 안 해본 걸 찾는 게 되게 빠를 것 같네요. 네, 실제로 그 영상도 있어요, 유튜브에. 아~ 네, 제 채널은 아니고요. 그분들 채널에 아~ 있는데 안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또 다른 공연은? 아, 그리고 뭐 기업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힐링 공연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런 공연을 할 때 이제 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섭외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제가 세영님 구독자라면 그 공연을 너무 기다릴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준비하면 오실 그럼요, 건가요? 그럼요. 그때 저 MC로 써주시나요? 정말요? 진행자로, 네네. 그럼 너무 좋은데? 그럼 그 콘서트 때 또 뵙는 걸로. 아, 네. 저희 이달의 발견 저희 합주실에 첫 네. 공연자로 나와주셨어요. 아, 그래서 네. 오늘 저희 합주실에서의 공연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처음 왔을 때 공간이 너무 아늑하고 좋았고요. 네. 은혜님께서 이렇게 또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네. 제가 좀 되게 즐겁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그때는 막 다른 악기들도 하고 드럼도 한번 치고. 네, 그러면 저 하프도 보고 싶어요. 네. 불러주시면 제가 또 네. 준비해서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의 발견 첫 콜라보 무대로 이 무대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두 번째 무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세영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Patiently waiting